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부추전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님이 요즘처럼 비가 오락가락 할 때 부추전이랑 한 잔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부추만 가지고 추전에는 한 잔 하실 때는 약간 매콤한 게 좋거든요. 청양고추를 한 두 개? 몇 개만 아무튼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빨간 거 하나 더 넣을게요. 이렇게 세 개만 넣고 한번 전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렇게 해서 헹궈오겠습니다. 꽉 쥐어서 한 줌 준비했거든요. 단으로는 여기 한 3분의 1단 정도 될 겁니다. 부추를 이렇게 잘라서 구우시는 게 쉬워요. 길게 하면은 좀 어렵거든요. 잘게 자르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 매운 고추 하시면 조금만 세 개만 넣을게요. 이거 좋아하는 분은 한 10개도 막 썰어 넣거든요. 바로 직접 반죽을 하겠습니다. 부침가루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저처럼 밀가루 그냥 일반 중력분입니다. 자, 이렇게 한 컵 반 정도에서 한 두 컵 정도 넣었습니다. 이따 소금을 넣는데요. 그냥 일반 소금 넣으셔도 되지만 맛소금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. 맛소금은 좀 일반 소금보다 짜니까 작게 넣으셔야 됩니다. 약간만 넣을게요. 그리고는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이렇게 섞이잖아요. 이렇게 골고루 묻혀놓는 걸 보면은요, 물을 넣고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넣고요. 빡빡하게 이렇게 좀 구워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한 두 장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전 두 장. 전을 구우실 때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한 3스푼? 4스푼 정도? 이렇게 처음에 식용유가 너무 없으면 바삭하게 안 굽히거든요. 식용유가 찰랑찰랑하게 있어야지 이게 바삭하게 잘 굽힙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알이 노릇하고 빳빳하게 익을 때까지 뒤집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. 뒤집어 보겠습니다. 오늘 이런 부추 한 줌 정도 이렇게 하면 전 한 두 장 정도 나옵니다. 남은 거를 이렇게 자,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충분히 있죠? 잘 구워진 다음에 다 됐습니다.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비가 이쪽으로, 남쪽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. 이렇게 칼집을 내놓고 젓가락으로 뜯어 드시면 됩니다. 국간장이나 뭐 진간장 다 괜찮습니다. 물을 이렇게 조금 타서 좀 숨숨하게 해주시고요. 취향에 따라서는 식초 아니면 참기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드시면 이 부추전 고추의 본연의 맛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. 국수 양념장 좋아하시면 국수 양념장으로 제가 드셔도 되고요. 또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초고추장에도 많이 찍어 먹습니다. 저렇게 맛있는 부추전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렴한 가격으로 한 접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비오는 날 소소한 행복입니다. 바삭하게 구웠더니 바삭하면서 매콤한 게 맛있습니다. Gracias.